처음 했던 시무식에 당회장님 함께 해주셨고 오늘 이렇게 송년 모임에 또 함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신 우리 당회장님을 또 모시게 되는 감사와 기쁨으로 큰 박수를 곡수로서 우리 당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한 구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천성경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성경 347쪽이 되겠습니다. 제 3편 참사랑, 제 3장 참사랑의 실천 중에 2절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길은 희생함으로써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고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계명 중에 제1차의 계명이 있다면 이 계명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게 되면 그 외의 모든 법도는 이 법도 된 내에서 이 법도 내에서 치리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창조 이상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사무국장님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네. 저는 온다고 많이 온 것 같은데 딱 열 번 왔네요. 네. 오늘 이 회고 다음에 제가 먼저 회개하고 반성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신 이 회고 다음의 말씀들이 참 우리 가슴을 좀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 삶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또 이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동화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텐데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화되어지고 아 그랬었지 아 그런 아픔이 있었지 그런 또 즐거움이 있었지 그런 감동적인 삶이 있었지 하는 그런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그런 잔잔한 감동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모든 천복궁 식구님들이 이런 회고담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연말이 되면 영상으로라도 주일 마지막 시간에 우리 대표되는 분들이 인사도 나누고 또 회고담도 얘기하면서 같이 공유되어진다면 우리가 식구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우리 가정연합에도 전국에 25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또 그 정성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와 정성으로 1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회고담 중에 우리 고종우 우리 단장님 시인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참 시를 낭송을 해주셨는데 또 시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시인이 또 한 사람 있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이라고 20대 때 요절을 했죠. 그 사람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하는 시가 있는데 그러면서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가 나에게 묻는다. 또 묻고 싶다. 이렇게 시를 이제 적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모님 본문 말씀처럼 참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왔던 지난 1년 동안에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대단히 귀한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 중심에는 나 아닌 타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삶 속에 정말 내가 전해준 그 작은 사랑이 천복궁 혹은 이 용산과 서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작은 따뜻한 불빛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주신 그 회고담들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대단히 귀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그 삶이 여러분 개인의 혹은 가정의 또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바삐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빡빡한 삶 가운데 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 삶이 우리 천복궁에 차고 넘친다면은 대단히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다면 지금은 실체 천일국 시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개인이나 혹은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원리 말씀이나 부모님 말씀 이런 모든 그러한 신앙의 근본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세상 앞에 내가 어떻게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가정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천복궁 교회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의 시대는 세상의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소속되어진 구성원들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문화가 지금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지 능력이 그만큼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감각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말 한마디를 전해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그게 진리처럼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은 그것이 내 것보다는 크게 보여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특히 종교를 갖고 있는 공동체, 집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신비적인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미세한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초신자들이 신앙인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교리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 생활 원리도 중요하지만은 이들이 지금 이 공동체가 가정연합이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부터 이제 희망 4년을 출발한다는 슬로건을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까지 지금까지 통일가의 60년 역사를 통해서 읽어놓은 그런 우리의 문화를 정리하고 다듬고 그것을 정말 세상이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멋있는 그런 문화로 정착시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25일 날 12월 25일 날을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신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 25일은 예수님의 탄신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 탄신이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문화가 그렇게 지난 수천 년 동안 만들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짓날입니다. 초대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1월 1일로 그렇게 센 적도 있습니다. 1월 6일로 센 적도 있습니다. 3월 27일로 센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년 지나서 350년쯤에 율리우스 1세라는 로마 황제가 이것을 크리스마스 날을 동짓날로 로마의 동짓날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동짓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초대 기독교를 성장시키는 데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나타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로마 강대국을 중심한 그 주변의 민족들이 다 로마가 전통을 세워가는 예법에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낸 제도가 이게 무섭습니다. 예, 콘스탄티누스죠. 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테오도시오스죠. 테오도시오스 1세가 국교를 제정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로 제정하기까지에는 이러한 로마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의식이 깊게 깔려 있어서 동짓날 이게 농경신과 태양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신일을 태양이 다시 재탄생한 날로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가적 의식과 제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의식화시켜가지고 하나의 신앙화시킨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어머님의 지혜가 대단히 큽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 요번에도 크게 하셨는데 이 크리스마스 날을 그대로 지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모님 탄신 행사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끌어와야 됩니다. 이건 우리 책임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국가적 제도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종족 메시아 활동이 중요한 것이고 국민적으로 행하는 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이렇게 귀하게 정리를 좀 맺으면서 우리가 통일가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화를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특히 천복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국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이 보고 있거든요. 천복궁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천복궁만의 그 문화가 우리 통일의 문화가 되고 가정연합의 문화가 되고 이 문화가 세상을 향해서 깊게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몇 분이 나와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삶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 통일가의 아주 위대한 그런 하나의 문화적 작은 어떤 틀로서 정착되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힘들이 내년도에 나타나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 천복궁 교구본부가 세상에 많은 우리 종단들이 있지만 그 종단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아주 강한 메시지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것으로 결실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복궁이 있고 또 한국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 때묻지 않게 그대로 귀하게 결실 맺을 수 있도록 2016년도에도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결실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든 개인과 가정의 하늘의 축복이 늘 언제나 함께 하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늘 부모님, 참 사랑의 근본 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1703년 천력 11월 20일 2015년 한 해를 이제 이틀 앞두고 여기 우리 섭리의주국 대한민국 서울수도 심장부에 천복궁 본북 교구를 중심하고 지난 해 동안에 사역을 담당했던 우리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먼저 이들의 삶을 품어주시옵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에 공적 자리에서 크든 작든 뜻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걸어왔던 그 삶 속에, 그 이면 속에 개인의 어려운 사정과 가정의 아픈 사연들과 주변 환경을 중심하고서 넘어야 될 사선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과 힘겨운 삶의 사적 노정을 뒤로 하고 오직 하늘을 위해, 뜻을 위해 부모님의 성업을 이 땅 가운데 성취시키기 위해서 걸어왔던 그 삶들을 하늘은 기억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세우신 또 이뤄놓은 공적을 치하하기보다는 이면에 숨겨졌던 가정의 어려운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가정의 슬픈 사연들을 더욱 하늘의 사랑의 품 속에서 품어주시어서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역경을 딛고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 걸어온 그 삶들을 보다 더 영화롭게 하늘이 축복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그 크신 흔적들을 남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 위에서 저희들이 읽어놓은 작은 실적들이 있다 할진데 그 모든 것 우리 개인이 읽어놓은 실적이라기보다는 이 지상에 임자하고 계신 참 부모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뤄놓으신 성업인 것을 깨달으면서 먼저 참 부모님 양이분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고 삶이 되게끔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길 바라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천복궁 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저희들이 걸어왔던 그 삶의 내용들 중에 행복을 줄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할진데 그 모든 것을 값없이 식구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자리를 매겨서 2016년도에는 보다 더 크게 하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복궁의 모든 축복 같은 누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저희들의 일련의 삶이 되게끔 축복해 주길 바라옵곤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작은 사랑이 있다 할진데 오늘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셨길 바라옵곤 합니다. 그 사랑이 저희에게는 2016년도에 더 큰 희망이 되고 더 큰 소망이 되고 더 큰 사랑을 안겨줄 수 있는 공직자로서 사역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대단히 큰 용기가 되어집니다. 그 용기를 이 시간 하늘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참 부모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통해 저희 가슴에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1년 사역의 활동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은사와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묶어서 축복중심가정 유경석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 귀한 격려의 말씀과 축도를 해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